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실험쌤의 규니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터를 이용한 최면술을 할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Nope. 라이터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서부터도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라이터 이용하는 게 위험하니까 꼭 부모님 혹은 보호자님과 같이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 가장 필요한 이 라이터, 그 다음에 볼펜, 마지막으로 가위까지.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세 가지만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이 라이터의 커버를 벗겨주는 일인데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 양옆에 이게 딱 걸려가지고 장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커버가. 그래서 이런 벤치 같은 걸로 살짝 벌려줘야 얘가 잘 벗겨지거든요. 이 끝을 살짝 벗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옆에가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살짝 빼주면 이제 이렇게 벗겨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 모나미 볼펜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잉크 형태로 된 볼펜이면 아무거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준비해 주시고 이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 잉크 액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적셔져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이 적셔져 있는 잉크를 아까 전에 잘라두었던 이 라이터 이 노즐 부분에다가 묻혀주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묻혀진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만든 라이터와 일반 라이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일반 라이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반 라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딱 붙어서 불이 나오게 되죠. 잉크를 칠한 라이터의 경우에는 완전 다른 형태의 불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다시 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오, 여러분 보이나요 이거? 오, 불꽃이 중간이 없어. 우와.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오, 뭐야? 우와, 이렇게 높이 뜬다고? 보여요 여러분? 우와. 자, 실제로 이 불도 진짜 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라이터와 그 불 사이에 한번 이걸 종이를 넣어볼 거예요. 과연 거기서도 타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오. 자, 지나갈 때 보면은 딱 꺼져요. 확실히 불이 붙지는 않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위에다가 한번 불을 붙여봤을 때, 여러분 이거 할 때는 근데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꼭 옆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글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실험 진행해 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타긴 똑같이 탄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와, 꺼져라. 자, 그럼 여기서 끝낼 실험쌤이 아니죠? 이번에는 더 큰 가스레인지에다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스레인지도 이런 노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될라나 모르겠네. 점화 되는 모습을 봐보면 여기다가도 잉크를 묻혀줬을 때 도깨비 불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보시기에도 그 노즐 크기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그래도 해보기는 해봅시다, 한번. 제가 보니까 이거 8개는 다 못할 것 같고,
딱 봐도 요놈 하나만 딱 잉크가 많이 묻혀져 있는 게 보이죠? 과연 얘도 도깨비 불처럼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오늘은 여러분 라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을 한번 평가해보자면 첫 번째 재미는 별 3개, 난이도는 별 3개, 그리고 비용은 별 1개, 라이터만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별 4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험 평가해보면 다른 실험만큼이나 물론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신기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라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꼭 보호자 여러분들이 같이 동행해주셔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